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17일 더 스타 매거진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강다니엘에게 영상 통화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강다니엘은 화보 촬영 중 화사한 셔츠를 입은 채 여름 분위기를 자아내며 근황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강다니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엘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더워졌는데요. 아무튼 저는 현재 더스타 화보 촬영에 나와 있습니다 라며 더스타 6월호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특히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강다니엘의 잘생긴 비주얼이 돋보였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진짜 통화하는 기분이 든다, 너무 설레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그레이의 신곡을 홍보했습니다. 지난 18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SNS를 통해 회색 형님 신곡 문 블루 챌린지 많이 들어주세요 이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강다니엘은 번거지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편안한 옷차림으로 댄서들과 함께 그레이의 신곡 문 블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강다니엘의 남다른 춤선이 돋보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그레이 씨는 I love you 감동이다 진짜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눈부신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18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셀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강다니엘은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독보적인 아우라를 자아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카키 컬러의 헤어스타일도 완벽하게 소화해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눈부시게 잘생긴 강다니엘의 비주얼은 천상 연예인의 자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를 접한 팬들은 와 너무 잘생겼다, 왜 이렇게 멋 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가족 같은 스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마이원픽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진행한 이제는 가족 같은 스타는 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죠. 예, 가족입니다. 가족. 다니엘은 가족이에요. 이 투표에서 강다니엘이 무려 25,283표를 얻어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우, 강다니엘 축하드립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